노란톡 수익률 공략주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오늘 같은 하락장 굉장히 오늘 뭐 장중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 가까이 네. 그죠 그 정도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종목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3일 기업공사예요. 자, 3일 기업공사. 자, 3일 기업공사라는 3위 뜨네요. 잠시만요. 3일 기업공사. 자, 3일 기업공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건설주이기도 하고 그죠? 관련해서 또 이제 오늘 장중에 뭐 크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무슨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따가 다시 이제 강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 거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따가 강의에서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은 아,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보시면은 네, 딱 두 번째 순위죠. 네, 두 번째 순위에서 그만큼 장중에 거의 한 몇 프로대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29%대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지금 아직은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해당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장 초반부터 네, 급등이 나왔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 시점.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딱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시점을 드렸냐면은 여기죠. 여기 지금 파란색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자, 살짝 제가 화면을 살짝 줄여 볼게요. 네. 네. 화면을 살짝 줄여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보이나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조금 더 줄일까요? 자, 네, 여기까지 한번, 여기 딱 맞네요. 네. 그죠? 네, 여기까지 딱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살짝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TV 시청을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일단은,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네. 네네. 제가 아무래도 여기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처음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아직 차트 설정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자, 여기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네, 여기 이 눌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장중에 바로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한 10분 안에 바로 큰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아직은 여전히 이제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주식은 대응입니다. 그죠?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윗꼬리가 달리면서 과도하게 밀릴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 자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거는 뭐다? 수익은 일단 챙겨야 된다. 줄 때 챙기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난 뒤에 그죠? 남은 물량들은 여러분들이 매수가 이탈 시 정리 또는 여기에서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심리도 굉장히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실전 투자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3일 기업공사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큰 수익을 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SD바이오죠? SD바이오 같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SD바이오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크게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네,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 장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육을 해 드릴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시장 복귀를 매일 해라. 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일단은 복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귀가 뭐냐? 그날의 시장의 장세를 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이런 장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장세가 뭐냐? 신규 상장주들이
연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 이유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종목들만의 어떤 개별 종목들만의 어떤 사유가 있겠죠. 물론 그런 사유들은 있겠지만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이저가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종목에 들어온 그런 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몰리는 곳에서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돈이 몰리는 곳에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활발해지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SD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여기서 예, 빨간색 장대 양봉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장대 양봉. 자,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보시면은 큰 수익.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대형주들 굉장히 그림 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이런 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뭐 삼성 SDI 뭐 굉장히 많은 우량주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과연 매매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시장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상 그런 이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기다릴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사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시려면은 지금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란톡 공략주 리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